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37번과 38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Father held라고 시작하고 뒤에 이렇게 대절이 목적으로 왔을 때이 held가 hold의 과거형인데, 자, 이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게 생각하다의 뜻이에요, 여기에서는. 자, 아버지가 생각했어요. 뭐를요? 모든 아이들은 should be taught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뭐 하도록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Play on something. 무언가를 play on 한다는 얘기는 연주한다는 얘기입니다. 연주하도록 그렇게 가르침 받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그리고죠. 그리고 sing. 노래하도록. 그러니까 연주하거나 노래하거나. 그죠? 예, 연주하고 노래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he was lied, perhaps. 아마도 그가 오를 수도 있죠, 그죠? 예. At any rate 하게 되면 어쨌든, 그죠? 어쨌든 there is 있다죠. A great deal 많은 것이 있대요. 자, 어떤 많은 겁니까? 뒤에서 꾸며주죠. To be said니까 말해져야 할, 그죠? 뭐를 위해서? For his program 그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말해져야 할. 그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on the other hand죠? 이거는 반면에죠. 반면에 있습니다. 되어라. 뭐가 있어요? Children and children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아이들이 다양하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런 아이도 있고 저런 아이도 있다. 뭐 이런 표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I had no ear for music. 자, 나는 뭐가 없어요? 귀가 없죠? 뭐를 위한 귀가 없단 얘기예요? 음악을 위한 귀가 없단 얘기는 음악적 재능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father가 the last man이래요. 여러분, 이때 이 last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자, 이때 last는 뭐냐면, 뭐뭐 할것 같지 않은 이라는 표현으로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우리 흔히 드는 예문이 뭐가 있어요? He is the last man 한 다음에 to tell a lie.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거짓을 말하는 마지막 사람이다. 그가, 그죠? 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짓말을 할것 같지 않은 사람이란 얘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last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자, 그는 뭐할것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인데,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봅시다. 숙고하다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take 다음에 something이 나오고 into consideration. 자, 요게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그요 consideration 대신에 여기를 똑같이 쓴 다음에 account를 써도 됩니다. 예, 이것도 고려하다가 돼요. 그리고 요런 표현도 있죠. take account of도 같은 뜻이죠. take account of도 뭐뭇을 고려하다예요. 한 단어는 뭐예요? 한 단어는 한 단어로 쓰게 되면은 consider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무엇을 고려하다. 자, 이것을 고려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다. 아빠는요. 그쵸? 예. 그러나, 그죠? 자, 그는 look upon children as raw material인데, 여러분, look upon ASB죠? 이것도 제가 앞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A를 B로 간주하다라는 표현을 할 때, regard A as B가 있고, 뭐 C도 되겠죠. C도 되겠고, 그리고 think of ASB.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ook upon ASB가 있어요. 다 A를 B로 간주하다가 됩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뭘로 간주합니까? 날것의 재료로 간주하는 사람이죠. 아빠는. 자, 근데 그 날것의 재료는 뭐예요? 바로 that a father should mold예요. 아빠가 should mold. mold 한다는 얘기는
만드는 건데 뭔가 틀에 넣어서 만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빠가 틀에 넣어서 만들 수 있는 날것의 재료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When I said I couldn't sing, 내가 말했을 때죠. 뭐라고? 내가 노래할 수 없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Nonsense. 뭐 허튼 소리, 예, 실없는 소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자녀 교육관이 잘 드러나는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죠. 예, He looked upon children as raw material that a father should mold. 이 문장이 이 아버지의 그 자녀의 교육관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할게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었으니까 우리 38번 지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지문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verrate예요. 이거는 뭐예요? 최근에죠, 최근에. 예, 최근에라는 뜻입니다. 한 단어로는 뭐가 되겠어요? lately가 되겠죠. 예. 이렇게 overrate나 lately가 쓰일 때는 현재 완료 시제가 많이 쓰입니다. 최근에 나는 뭐 해 왔었다는 거예요. 현재 완료 진행이죠. 예, 뭐 해 오고 있는 중이다예요. 지금까지. wish for죠. wish for가 뭐예요? 뭐뭇을 바라다죠. 바라다. 자, 뮤직을 계속해서 바래 오고 있는 중이죠. 예. 자, 그런데 계속 봅니다. an odd chance예요. odd가 뭐예요? odd가. 이게 이상한 또는 특이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한 기회가 gratified니까 나를 만족시켰다는 얘기죠. 뭐를요? 나의 desire, 나의 열망을, 나의 갈망을 만족시켰어요. 자, 나는 had to go, 갔어야 했죠. 어디로요? 익스터라는 곳으로 어제 갔어야 했었죠. 자, 나는 거기에 갔죠. 그쵸? 언제쯤에? about은 약, 뭐뭐 무렵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해질 무렵이죠. 해질 무렵에 거기에 도착했죠. 그리고서 transact, transact는 뭔가를 처리하다, 행하다죠. 처리하다, 행하다입니다. 자, 나의 비즈니스, 일을 행했죠. 그리고 뭐 했어요? turned, 돌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집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다시. 그쵸? 뭐를 통해서 걸어갑니까? through the warm twilight이죠. 따뜻한 트와일라이트 뭐예요? 황혼이죠. 황혼. 예. 따뜻한 황혼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걸어가려고 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 동사 1번 그리고 트랜섹티드가 동사 2번 엔드 다음에 동사 3번이 턴이죠. 턴드. 자, 그리고 인 서던 헤이에서 자, 내가 지나갈 때 그죠? 그 한 집을 지나가는데 자, 그 다음 거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거 좀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먼저 밑에를 보시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표현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유격 관계대명사 표현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사물일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선행사가 나오겠죠? 예, 선행사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후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후주. 아시겠죠? 그리고 후주 다음에 여기 뒤에 명사가 붙겠죠? 예, 소유격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선행사 다음에 of which가 나옵니다. of which. 그리고 the 명사가 나와요. the 명사. 그리고 세 번째는 선행사가 나오고 the 명사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of which가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왜 그러는 거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집의 창문이라고 할 때 the house 다음에 그죠? 콤마 찍 오퍼스트로피 쓰고 s 한 다음에 window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얘를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the windows
그죠? 그리고 of the house 라고 이렇게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집의 창문, 그죠? 그 집의 창문, 그쵸? 예,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데, 자, 이 위에 거 형태가 관계대명사로 바꿀 때는 여기 있는 요 앞에만 후조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 the windows of the house 할 때는 얘를 갖다가 이제 관계대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얘는 목적격이죠. 전치사 다음에는 목적격이니까. 그러니까 which로 바꿔야겠죠. 그죠? which로 바꾸게 되면은 the windows of which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of which를 갖다가 앞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형태가 되는 거죠. 예, 아무튼 이거는요, 문법을 할 때 좀 자세히 공부를 해야 되고, 여기에서는 요 정도로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위에 문형에서는 어떤 형태가 쓰인 거냐면, 바로 어떤 형태가 쓰인 거냐면 요 형태가 지금 쓰인 겁니다. 2번 형태가. 선행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of which the 명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선행사가 먼저 이렇게 이 of which가 나오고 그 다음에 the 명사가 이렇게 뒤로 간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집의, 그죠? 내가 한 집을 지날 때 그 집의 이 ground floor니까 1층이죠? 예. 1층 창문이, 그죠? 1층 창문이 stood는 뭐뭐인 상태로 있었다라는 뜻도 있죠. 어떤 상태로 있었어요? 바로 열려져 있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한 집을 지나갈 때, 근데 그 집의 1층 창문이 열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집을 지나갔을 때 there sounded, 예, 거기에서 소리가 들려져 왔죠. 어떤 소리예요? the note죠. note가 뭡니까? 이게 선율과 곡조라는 뜻이 있죠. 선율 그리고 곡조라는 뜻, 선율이 들려왔어요. 뭐 어떤 선율이에요? 피아노 선율이죠. 예, 그거를 코드라고 얘기하네요. 코드, 코드도 이게 화음이잖아요. 화음, 코드가.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려온 거죠. 근데 그 화음은 어떤 화음이에요? 쳐진 거죠. 터치드니까. 뭐에 의해서? 아주 숙련된 손에 의해서 쳐진 화음. 바로 한 피아노의 선율이 거기에서부터 들려나왔다. 그리고 나는 체크드 했대요. 여러분, 체크가 뭔가를 알아보다 점검하다의 뜻도 있지만 저지하다, 그죠? 그리고 억누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억누르다. 자, 그래서 내가 뭘 저지하고 억눌렀어요? 내 걸음을 억누른 거죠. 그러니까 멈춰 세운 거죠. 뭐 하면서? 컴마 다음에 ing는 뭐뭐 하면서입니다. 대체로. 자, 뭐 하면서?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죠. 자, 뭐를 희망합니까? 예. 희망하면서 이제 그 저지하고 억눌렀죠. 자기의 걸음을.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in a minute or two, 한 1, 2분 후에예요. 여기서 in은 뭐뭐 후에입니다. in은 뭐뭐 안에, 후에, 동안 다 돼요. 자, 1, 2분 후에 그 뮤지션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연주하기 시작했죠. 뭐를요? 그 녹턴이죠. 그 쇼팽의 이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녹턴이 이제 이게 야상곡을 말하는 거죠. 야상곡. 그죠? 자, 근데 이 쇼팽의 녹턴은 어떤 거예요? Which I love best.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자, I don't know how to name it. 자,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름 질지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쇼팽의 녹턴을 갖다가 뭐 어떻게 이름 줘야 될지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되게 좋아했던 건데. 그리고 나의 심장이 뛰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서 있었어요. 어디에서 서 있었습니까? Thickening dusk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Thicken하게 되면 두터워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dusk 이게 어두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둡, 점점 더 어둑해지는 그러한 곳에서, 그죠? 그러한 곳에 내가 계속 서 있었죠. 거기에서. 그리고 어떻게 된 겁니까? 영광스러운 소리가
이제 떠다니고 있었죠. Floating about me, 내 주변에. 이 about이 around랑 같은 뜻일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그리고 그 소리가 동동 떠다녔죠. 그리고 나는 trembled, 몸을 떨었죠. 뭘로 떨었어요? 그 ecstasy니까 황홀감, 그렇죠? 바로 그 황홀감, 기쁨의 황홀감으로 몸을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길 지나가다가 좋은 노래 듣고서 아주 감동 먹은 어떤 사람의 그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